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요 마이크를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 말할 것 같으면 눈쟁이.com에 가보시면 제가 방송장비 추천하는 게시글이 있어요. 그 게시글에 예전에 이 마이크가 출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USB로 장착하는 10만원대 마이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생존한 바로 그런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엘가토의 웨이브 3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말고 1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일단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마이크를 소개하러 나왔냐면, 보통 제가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마이크를 추천을 해드릴 때는 이런 XLR 케이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들을 주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마이크로 세팅을 하신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더 비싸지게 되고요, 케이블 하나 더 그리고 장비 하나 더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방송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세팅 말고 USB로 마이크에 직결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마이크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달려있는 거죠, 그런 제품을 주로 추천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진짜 그런 마이크들하고 차별화되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기능들 때문에 USB로 꼽는 마이크를 추천을 한다면 제가 이 마이크를 진짜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프로그램, 이게 정말 좋습니다. 보통 이제 재생장치를 여러 개를 가지고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USB 형태로 된 마이크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한 20만 원대 이상 정도 되는 비용이 나가는 제품들 중에서 이런 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채널 수를 좀 여러 개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진짜 막 30, 40,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채널이, 헤드폰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외를 시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됩니다. 재생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재생 채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기본, 그리고 음악, 디스코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해놨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게임 소리만 나오는 채널을 뭐 따로 또 나눌 수도 있을 거고, 그거 말고 뭐 원하는 대로 더 추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세팅은 솔직히 뭐 이렇게 세 개만 사용해도 충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여러 개 재생장치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생장치 있는 게 뭐가 좋아요? 어차피 이 윈도우 기본장치는 이거 한 개밖에 이렇게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윈도우 10 최신 버전들 같은 경우는 앱별로 재생장치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값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만일에 엣지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 기본이 들어갔죠? 근데 엣지를 음악, 여기 채널을 오게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음악 채널에 오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같은 경우도 출력하고 재생장치를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 채널로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 무궁무진하게 게임도 따로 할당을 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따로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를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세팅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건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딜레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기능이 없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해서라도 세팅을 하긴 하는데, 네이티브로 이렇게 재생장치를 여러 개 지원을 하고 그 재생장치 여러 개를 본인들이 제작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소리 밸런스를 조절을 할 수 있고 뮤트를 또 따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세팅 가능하다는 게 진짜 첫 번째로 이 마이크를 사야 하는 이유에 들어가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이크 세팅을 보시면은 로우 컷, 필터, 그리고 클립 가드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로우 컷 같은 경우는 뭐 있는 마이크들도 많으니까 제끼더라도 이 클립 가드라는 기능이 죽여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일정 소리 이상으로 크게 말하면 소리가 찢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그 클리핑을 없애기 위해서 뭐 리미터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원래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마이크에 그 리미터나 컴프레서 같은 기능을 혼합을 해가지고 넣어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볼륨을 낮게 받는 서브 채널을 이용해서 소리가 크게 들어오면 뭐 그걸 뭐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줄여서 클리핑이 나지 않게 뭐 이렇게 한다던데, 이게 원래 처음 출시했을 때는 이 클립가드가 너무 먹먹했어요. 꽉 눌리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처음 했을 때는 아씨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좀 별로다 싶었는데,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클립가드가 켜져 있죠? 제가 인풋 볼륨을 좀 올려볼게요. 지금 30 상태라서 기본적으로도 그렇게까지 크게 안 들어가죠? 이걸 좀 이제 늘리면은, 이 고함을 지르면 아! 까! 클립가드를 킨 상태에서는 이렇고요. 클립가드를 많이 끄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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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소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 클립가드가 걸린 상태에서의 목소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먹먹한 느낌이 아니죠. 원래 리미터 플러그인을 이 정도 볼륨을 크게 한 상태에서 넣어도 먹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 클립가드는 엄청 먹먹했으면 이거는 그 리미터 플러그인 쓰는 것보다도 좀 덜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 따로 값을 또 설정할 필요도 없이 이 볼륨 따라서 뭐 알아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뭐 건들 필요도 없고 그냥 키기만 하면 클리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여기가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을 못 쳐요. 한글을 못 쳐서 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복붓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이 쳐지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복붓을 해가지고 한글이 세팅 가능합니다. 원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패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방송인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제품인 스트림덱. 이 제품하고도 이 마이크 세팅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같은 회사니까. 스트림덱 세팅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4개를 넣어놨죠. 근데 막 볼륨 설정이라든지 모니터링 스위치를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마이크 음소거를 누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방송하다가 갑자기 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듣는 마이크만 이제 끄는 설정을 만들어 둔 이유는 방송할 때 이제 게임하는데 사플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다 하면은 내가 듣는 마이크 끄고 방송에는 내 마이크 그대로 송출이 되는 상태니까 듣는 상태로 빡 집중했다가 나중에 좀 원활한 상태가 오면 그때 마이크 켜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기능은 요 정도. 지금 이 마이크 보시면 뭔가 좀 많이 꾸며져 있는 것 같은데, 기본 마이크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에다가 팝필터에다가 쇼크 마운트까지 추가로 부속품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마이크만 사시면 팝필터랑 쇼크 마운트는 없어요. 근데 팝필터는 없어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팝팝팝팝팝 팝필터 있어도 막아주죠. 근데 팝필터 빼도 팝팝팝팝팝팝 엄청 심하게 그 팝하는 소리가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안에도 팝필터 역할을 하는 스펀지? 와 아무튼 그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없어도 되긴 한데 딴지용이라서 달아놨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 같으면은 방송이라든지 게이밍 관련 기어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서 뭐 마이크 품질이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소리는 전부 이 엘가토의 웨이브 3 이 친구 가지고 녹음을 한 소리입니다. 소리가 좋죠? 왜 좋냐면 이 마이크는 정말 유명한 오디오 회사인 르윗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그런 마이크예요. 르윗 마이크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뭐 LCT540S 그리고 뭐 방송 세팅할 때 제가 LCT240 프로 세팅도 많이 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개 많이 했었는데, 이 마이크 스펙에 오디오 캡슐이 17mm 백 일렉트릭이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LCT240 프로 그 친구에 들어간 그 캡슐이 들어간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게 들어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추측이 돼요. 왜냐면 백 일렉트릭 사용하는 제품은 지금 루이스에서는 그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여튼 마이크 음질에 관해서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크 자체 무게는 한 300g 정도 되고 지금 이렇게 쇼크 마운트랑 풀로 장착을 했을 때는 한 5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마이크 스탠드들도 퀄리티 있게 사용하시려면 다른 스탠드 장착하셔도 되는데 뭐 한 만원짜리 스탠드 장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가격은 웨이브 3 이 제품은 239,000원이고 6월 27일까지 199,000원으로 4만원이나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위 라인업인 웨이브 1 같은 경우는 199,000원인데 3만원 할인해서 16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있는 마이크 치고는 지금 할인해서 사시면은 진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 할인을 안 할 때도 꽤나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인 그런 마이크예요. 그리고 쇼크 마운트랑 팝필터는 아까 말했듯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팝필터는 지금 10,000원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하고 1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떤 걸 좀 더 추천하시냐고 하시면, 저는 1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1하고 3하고 차이가 요 상단에 있는 이 뮤트 버튼 요거랑 여기서 마이크 인풋 조절이랑 마이크하고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밸런스 조절하는 거, 그 기능 두 개 추가되어 있는 거, 그리고 96kHz 그거 세팅 가능한 거 정도가 있는데, 뮤트는 요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스트림덱을 구매하셨다면 스트림덱에 아까 세팅도 가능하고, 마이크 인풋이랑 이 믹스 페이더 같은 경우도 웨이브링크에서 전부 세팅 가능하고, 그리고 한번 세팅을 하면은 애초에 별로 건드릴 게 크게 없어요 이 두 개는. 그리고 96kHz 설정도 솔직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원래 가격은 4만원 차이고 지금 할인하는 기간 동안에는 3만원 가격 차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껴서 진짜 스트림덱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훨씬 더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아시오랑 루프백용 채널 한 개만 더 추가시켜주세요. 진짜 그것만 추가되면은 진짜 사기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를 이길 수 있는 마이크가 50만 원 안짝에서는 그냥 없다시피 봐도 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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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기 때문에 진짜 그 두 개만 추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로 후속작 뭐 한 30만 원짜리 제품 만들어서 해주셔도 되고, 왜냐면 그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뚠쟁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능은 한데 원래 정석적인 사용 방법하고는 좀 약간 꼬아가지고 해가지고 몇 가지 기능을 좀 포기를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아시오랑 루프백 채널 하나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엘가토에서 나온 웨이브라는 마이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처음 방송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이제 계속하고 계신데 마이크를 바꾸거나 새로 사야 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가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세팅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마이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